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우리 뒤뜰에 메발톱 구경하세요. 메발톱이 정말로 색깔색깔로 이렇게 예쁜 줄을 제가 몰랐어요. 늦게 알았습니다. 예쁘다, 예쁘다고는 했는데, 그냥 보기만 했죠. 그랬는데, 노지 활동이 잘 되고 이게 계속 피어주니까 정말로 매력쟁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자, 고개를 이렇게 내리는 게 이게 조금 단점이고 이색도 예쁘네요. 이색도 이거 보세요. 참 예쁜 색입니다. 특이한 색입니다. 조금 이렇게 고개 좀 들어봐라. 이렇게 예쁘죠? 아,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튼실한데, 저 노지 있는 거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섬초롱꽃은 요그 무늬로 이렇게 박힙니다, 이렇게. 아, 꽃을 얼마나 또 피워줄지 여기 있는 거 가득 뽑았는데, 구독자님 드린다고. 그래도 금방 채워집니다. 얼마나 세력이 좋은지. 뒤뜰에 있는 메발톱들, 꽃을 요렇게 다양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붓꽃이 꽃대를 좀 올리고 있고, 꽃은 내 친구님께서 주신 거, 바로 들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꽃송이가 커요, 또. 메발톱 이거 예쁘죠? 이게 장미 메발톱이 좋은 게꼭 여기서 이 밑에서 계속 가지가 올라와서 꽃이 피는 게 예뻐요. 너무 적응을 잘하고 있는 말발돌이 이렇게 봉아리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이렇게 서양토플도 이렇게 적응을 분갈이 하고 나서 잘 하고 있고, 이게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분갈이 하고, 지금 이렇게 물에 이렇게 간수해 놨거든요. 이거 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제라 지손이. 월동 너무 잘 돼요. 얼마나 적응을 잘 합니까? 세상에. 여기 보세요. 뿌리 다 들고 심었잖아요. 여기도. 적응을 너무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적응을 잘 하고, 마침 분갈이 해주고 비가 오니까 완전히 대박이죠. 풍성하게 노지 울동한 아이가 요렇게 꽃대 올리고 있죠. 작아갖고 이리 작아갖고 이거는 실내에서 여는 아이. 이렇게 풍성하게 실내에다가 키워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꽃대는 지금 바글바글 올리고 있긴 합니다. 이끼용담도 분갈이 하고 요렇게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다 이렇게 이제 새 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화화 메발톱의 잔치입니다. 색색별로 색깔별로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으니까 참 예쁘네요. 그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좀 고개 좀 들어봐라. 우리 구독자님 좀 보여드리게. 고개 좀 들어봐라. 고개 좀 들어봐라. 요렇게. 아, 정말 이쁘죠? 이거 보세요. 메발톱. 정말 매력적인 꽃입니다. 하나같이 다 예뻐요. 다 예쁩니다. 이색도 예쁘고. 고개 들어봐라, 좀. 이렇게 예쁘고. 정말 예쁩니다. 우리 뒤뜰에 야생아들. 온간초가 꽃대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꽃대 다 잘라주고, 그름려주고,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와, 꽃대를 이렇게 왕성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또 왕성하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요것도 이렇게. 솔가루가 앉아갖고
뽀였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직도 이렇게 예쁩니다. 적응도 얼마나 잘하고, 아유, 잘 커주는지. 이거는 물을 싫어한다고 그랬죠? 물을 싫어합니다. 물을 싫어하고 공기가 통하게끔 해줘야 되고,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여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돌멩이 같은 거 이어주면 좋고,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세워주면 좋고,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도 보세요. 곰팡이 실죠? 이렇게. 곰팡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주면, 이거는, 그겁니다. 그름에서. 이거는 그름에서 곰팡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곰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며칠 동안 안 들어줬더만,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다 돌멩이 놔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괜찮은데, 그름 준 데만 이렇거든요. 혹시나 또 여러분 그름 준 데가 이렇게 곰팡이 생깁니다 하시면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그래서 물을 좀 안 돼요. 여기도 많이 회복됐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이 회복됐어요. 이렇게. 많이 회복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돌을 제가 받쳐놨고요. 이쪽은 괜찮아서 돌을 안 받쳐줬는데 제가 돌을 좀 놔볼게요. 이 곰팡이 이렇게 있는 아이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올려주세요. 그러면 공기가 통해서 괜찮아집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곰팡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요건 또 제가 영상 끝내고 여기다가 드러내서 돌을 다 군데군데 놔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적응을 잘 합니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해놓고 관리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관리가 필요해요. 진짜 관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꽃을 이렇게 왕성하게 피우고 있고, 요거는 제법 많이 꽃대를 올렸습니다. 백선. 이거 보세요. 백선.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렸죠? 아하, 비 맞고 모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베리는 참 많이 컸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제법 많이 이렇게 컸습니다. 아, 조롱조롱 맺혔습니다. 여기는 꽃이 하나 피었어요. 아, 이렇게 붓꽃이 꽃이 하나 피었고, 이 꽃이 피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향기 있어요. 은은한 향기 있습니다. 참 꽃이 크고 예쁘죠? 이렇게 활짝 폈네요. 저기 이제 저런 아이들은 꽃이 지고, 지고 있고, 참 예쁜 양지 꽃이 참 활짝 피었었는데, 비물 먹고 이렇게 꽃이 다 떨어지고, 이 장미 메발톱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렇게 꽃을 피는지 여기 보세요. 다른 메발톱과 달리 요 장미 메발톱은 밑에서부터 꽃대를 수없이 올립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올려서 이래서 장미 메발톱이 인기가 있었고 이렇게 예쁩니다. 참 꽃도 예쁘고 한 나무에서 이렇게 이제 꽃이 피지가 않고 여러 나무가 이게 이제 조금 무거워지면 여러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풍성해지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번식도 무진장 잘 되는 이게 장미 메발톱입니다. 여전히 예쁜 호라비 꽃대. 아이고 웃어라. 아이고 향기가 좋아서 내가 이 꽃을 좋아합니다. 호라비 꽃대. 노지 월동한 금자카가 꽃송이 하나 딱 이렇게 피었어요. 하나가 피었고 여기 이제 많이 피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피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작년에 데려가서 키웠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너무 많이 잘라버렸으면 이게 뭐 완전히 막 너플루플이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이게 싹둑 다 잘랐거든요. 이거는 자르면 안 돼요. 물론 잘라서 이렇게 단정하게 키워도 좋은데
이거는 이 대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뻗어 나가면서 이렇게 왕창 피우는 아이라서 이 잘라 피우면 보기 싫죠. 그래서 제가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를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자르지 말고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려면 이거 안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꽃이 한 송이 이렇게 달랑 피어서 계속 꽃을 피워주겠죠. 너무너무 예쁘긴 합니다. 하나 피었고 이렇게 이제 많이 피워주겠죠. 이렇게 슬라니 요렇게 노지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아, 분홍색 하나 피고 하나 피네요. 분홍색은 분홍색 하나 피고 여기 가득 있었는데 분홍색은 여기에서 안 나오네요. 요거만 나오네. 요거만 여기 이쪽으로 다 심었었거든요. 요거만 나오고 있어.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여기 왜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렇네. 여기는 이렇게 풍성하게 피고 있는데 다 분식을 해갖고 향기 있습니다. 향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노지에서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또 메발톱이랑 야생화들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